Good morning, Bitcoin.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2일 화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 신지혜입니다. 자, 오늘 시장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상반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붉은기와 초록불 상반돼서 나타내는 혼조세가 시장에 연출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우선 비트코인 1,512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이더리움과 리플은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리플이 조금 더 강한 강세 보여주고 있고 이오스 2%, 트론 1%대로 오르고 있습니다. 일단 코인 마켓캡을 통해서 시장 가치 확인해 보시면 3,079억 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자 현재는 3,088억 달러로 조금 시장 가치 확대한 모습이고요. 비트코인 점유율 60.7%입니다. 비트코인 현재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는요 약간 코인360과 시차가 있는데 6% 가량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더리움 리플도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는 네,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더리움과 리플은 비트코인보다는 하락률이 조금 적은 상황입니다. 일단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 살펴보시면 1위부터 10위까지 오르는 코인 테더를 제외하고 없고요. 11위부터 20위까지 확대해봐도 없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인 혼조세 속에서 내림세 보이는 종목이 더 많은 상황인데요. 거래소의 거래 동향 확인해보시면요. 바이낸스와 OKEX 후오비 글로벌이 24시간 동안 소폭 거래량 늘려가면서 네. 거래량 상위 거래소에 올라와 있고요. 업비트 30위에서 거래가 됩니다. 거래량은 52%가량 24시간 동안 늘었습니다. 빗썸으로 가서 국내 시세 좀 확인해 보시죠. 빗썸이 조금 느린 관계로 업비트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요. 업비트는 자 오늘 새벽에 3시부터 5시까지 내일이군요. 내일 새벽 3시부터 5시까지 서버 점검을 일단 알린 상태고요. 현재 비트코인 1292만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리플이 거래 대금이 비트코인 다음으로 많은데요. 현재 491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빗썸은 현재 홈페이지 접속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네,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CCN의 기사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비트코인 가격이 10,000달러 아래로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을 했다라는 그런 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 일거래일 차트 확인해 보시면요.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 그래프를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지금 접속을 하고 있는데 일간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차트를 확인해 보시면 지금 현재 가격이 조금은 반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플러스 구간에 오지는 못했지만 일단은 새벽 한때 11,117달러까지 하락을 했었거든요. 여기서부터 소폭 반등에 성공을 하는 모습 연출해주고 있어요. 만약 여기서 더 떨어졌으면 10,000달러를 시험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데 CCN에 따르면 비트스탬프에서는 가격의 장중한테 9,950선까지 떨어졌다라는 네, 기사를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 암호화폐 시장의 현재 조정이 어떤 걸 의미하는가 우리가 추측을 하게 되는데 크립토마켓의 현재의 조정은 건강한 것이다 라고 마트 그린스펀이 다시 한번 입을 열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10,000달러를 심리적인 핵심 지지선으로 여기고 있는데 일단 나는 10,000달러를 유지한다면 놀랄 것이다 라고 시작을 하는 마트 그린스펀은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조정이 너무 무서운 것은 아니다. 우리는 더 강한 지지선을 갖고 있다. 그런데 마티 그린스펀은 더 강한 지지선을 일단 5,000달러로 삼았어요. 여기가 핵심적인 지지선이라고 했는데 너무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실 갭이 10,000달러와 5,000달러는 좀 크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5천 달러를 핵심 지지선으로 삼긴 했지만 크립토 마켓이 얼마나 빨리 최근에 반등에 성공했는지를 따져본다면 지금의 조정은 그다지 두려워할 만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빗썸이 현재 가격 확인이 되네요. 비트코인 1294만원 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더리움 35만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비트코인 빗썸에서 8%가량 또 업비트에서도 5%가량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조정이 건전하다라는 이야기 한번 확인하고 가시고요. 비트코인이스트 기사로 가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스트의 가격 분석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2018년에 약세 패턴을 따르고 있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4시간 차트만 일단 확인을 해보시면요. 4시간 차트 속에서 이 기사가 쓰여진 시점만 해도 1600달러 그리고 1850달러 사이에서 좁은 박스권에서 거래가 됐었는데 현재는 이 가격에서 조금 더 내려온 상태입니다. 이 가격 위로 지켜낸다면 그러니까 이 가격을 지지선으로 해서 위로 올라간다면 새로운 상승 패턴을 이번 주에 한번 포착해 볼 수도 있겠지만 실패한다면 심리적 지지선으로 여겨지는 만 달러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MACD 이동평균선을 통해서 봤을 때도 12일 이동평균선, 26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지 못하는 상황 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확실치 않은 상황이고 RSI 지표도 상대 강도 지수도 현재로서는 매도세 그리고 매수세 사이에서 약간 줄다리기를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확실하지 않다라는 분석이 4시간 차트를 통해 나오고 있고 일간 차트를 보면 조금 더 하락세 쪽을 확인할 수 있는 차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비트코인리스트가 짚고 있는데요. 하락 트라이앵글 패턴도 나타나고 있고 뭐 여러가지 기술적인 지표는 조금 더 하락 쪽을 확인해주고 있는 일간 차트이기 때문에 네 하락 쪽으로 일단은 예측을 한 비트코인에스트의 기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다른 의견은 없을까요? 비트코인 가격이 만 달러를 지켜낼 것이냐 라는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죠. 뉴스BTC는 아담과 이브 패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아담과 이브 패턴이 나타나면 종종 여기서 보실 수 있듯이 자, 가격 패턴이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해요. 그리고 도지 패턴도 트렌드의 역전을 나타내는데 도지 패턴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기술적인 지표를 봤을 때는 하락 쪽으로 갈 가능성이 조금 더 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만 달러가 굉장히 핵심적인 것이 만 달러가 실제로 나타나면 포모라고 불리는 자 투자자들이 만 달러에서 저가에 좀 매수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것인가 아니면 만 달러까지 내려가면 더 하락 쪽으로 갈 것인가는 확실치 않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락 쪽으로 뚫고 내려간다면 6,000달러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을 내다보고 있는 기사입니다. 가격은 하락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치솟고 있다고 해요. 이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치솟고 있다는 것은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다는 것은 사실 직접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는 아니지만요. 업계에서 그리고 커뮤니티에서는 이 뒤에 조금 더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채굴이 여전히 수익성이 있다는 걸 나타내는 지표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하락 속에서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 좋은 신호다. 상반된 지금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지표로 보면 하락 쪽으로 자리를 잡았지만 해시레이트 등을 봤을 때는 여전히 비트코인 건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와이스 레이팅스의 평가 등급 관련된 기사인데요. 라이트코인에 대한 좋은 평가를 다시 한번 내렸다라는 소식입니다. 라이트코인이 어떤 부분에서 좋은 지표를 받았냐면 투자 리워드 그리고 채택
적용에 대한 점수를 잘 받은 것 같아요. 어답션이라는 것은 실생활에 채택되고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는데, 자, 어떤 면을 살펴볼 수 있을까? 기사를 좀 살펴보니까요. 일단 라이트코인이 비박스 익스체인지하고 블록체인 펌 테르니오하고 합작을 해서 블록카드라는 걸 만들 예정인데, 이 블록카드는 카드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일반 상점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지금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현금으로 빠져나가잖아요. 그런데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암호화폐, 특히 라이트코인을 사용해서 결제를 할수 있게 된다라는 소식 등등에 비춰봤을 때 좋은 점수를 받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난 2월에 라이트코인 재단이 빔과 합작을 해서 새로운 프로토콜을 좀 개발하고 실행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었거든요. 이런 프라이버시나 확장성을 향한 노력이 또 좋은 점수를 받아서 결국 라이트코인에 대한 좋은 점수 평가가 다시 나온 것 같습니다. 엑설런트 평가를 받았고, 그런가 하면 이오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이오스 다운그레이드 하향 조정이 있었죠. 중앙화에 대한 심각한 문제 때문에 S레이팅스 이오스에 대한 다운그레이드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와이스레이팅스 컬럼도 한번 주목해 보실 만한데요. 여러분들께서 와이스레이팅스의 한국어판인 저희 블록미디어를 통해서 독점적으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입을 해서 보시면 되고, 현재 저희가 투자자분들께 투자 가이드, 그리고 투자 등급, 투자 포트폴리오 이렇게 세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아예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드리는, 추천해 드리는 아주 직접적인 거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투자자분들 현재 많이 가입해서 보고 계신데,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시면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 이번 주간 컬럼은 제약 공급망이라는 게좀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데, 제약이 있다 할때 제약은 아니고요. 그 의학 분야의 제약을 말합니다. 제약 공급망 혁명에 대한 이야기 현재 또 올라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테더가 발행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보통 테더 발행량이 증가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더리움 기반에서 테더가 또 발행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테더의 직접적인 수혜를 볼수 있는 것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인데,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담긴 그런 기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리랑카에서는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한 보험 플랫폼이 런칭을 한다고 합니다. 일단 스리랑카의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조금 수혜를 볼수 있는 시스템이 아닐까 하고요. 보험 산업에, 블록체인 산업에 적용이 최근 증가하고 있고 큰 시장으로 여겨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마크 샌드 마켓이라는 리서치 펌의 예측에 따르면, 작년의 예측인데요. 블록체인이 보험 분야에 적용됐을 때 시장 가치 2023년 말까지 약 14억 달러에 이른다라는 예측도 나온 바가 있네요. 자, 마지막 소식은요. 역시 코인텔레그래프의 소식인데요. 100개가 넘는 페이크 도메인들, 가짜 도메인들이 페이스북 리브라 관련해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리브라가 업계에 그만큼 많은 관심을 낳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겠지만, 100개가 넘는 도메인, 가짜 도메인이 시중에 나와 있다는 것은 조금은 좀안 좋은 소식이기도 하잖아요. 이런 소식들도 나와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자, 오늘 시장 일단 좀 혼잡스 속에서 코인 360 페이지를 구성하고 있지만요. 사실 빗썸이나 업비트 보시면, 빗썸이나 업비트에서는 이더리움 리플 모두 하락을 하고 있지만, 자, 그래도 하락률을 조금 낮춰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하락률을 낮춰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 우려하실 만한 상황은 일단 아닌 것 같고요. 시장이 조금은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 24시간 365일 돌아가는 변동성 있는 시장입니다. 계속해서 시장 흐름 체크해 나가시고요. 그리고 못다 전해드린 업계 관련 소식은 저희 블록미디어 텔레그램을 통해서 조금 더 많이 살펴보실 수 있으니까요.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서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셔도 되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